정말 오늘 이 시간 이 모습 하나님 보시고 천국의 아름다운 잔치가 베풀어진 줄 믿습니다. 네. WCC, WEA, NCK 잘못된 걸 다 알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또 앞에 안양 목사님, 또 앞에 목사님 너무 잘하셨는데 저는 한마디로 WCC를 로마 가톨릭에서 만들게 됐는데 로마 가톨릭은 루터가 켈빈이 자기들의 입장에서 이단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개신교는 루터 켈빈을 따르는 사람들이 개신교인데 루터 켈빈을 따른다는 개신교 교단이 가톨릭에서 루터 켈빈을 죽이기 위해서 종교다원이 WCC를 만드는데 어떻게 루터 켈빈을 따르면서 또 가톨릭이 만든 WCC에 가입했다는 것이 전혀 어불성설이잖아요. 논리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여기가 사탄이에요. 사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나는 이번에 원드림교회에서 그런 결정을 남길 보고 너무 감사했고 이야 때가 됐구나. 저는 제가 WCC를 반대할 만한 많은 연구를 한 것도 아니에요. 저기 우리 허베들 선교사님이 책자가 왔어요. WCC에 대해서 읽어보고 이건 아닌데 제가 당신들 나왔기 때문에 WCC가 원한 걸 잘못된 거 알고 거기서는 긍정으로 배웠지만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뭘 원하느냐 어쨌든 그런 교제가 됐는데 제가 부산 2013년도 10월에 반대 집회 설교를 했다 해서 통합청 목사로서 정직을 당해가 정직은 이건 당회장권 설교권 박탈이잖아요. 1년 정직 이게 7년 됐는데 지금도 노예와 관계는 행정고리 상태고 제가 나와보려다가 아마 오늘 이때가 있을 것을 아마 희망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제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노예 재판받으면서 너무 인간 말도 안 얘기를 하면서 제가 나오고 싶었고 교회 힘들었지만 제가 호랑이 물에서 호랑이 다 먹으니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하나 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 문제는 또 한 번 제가 WCC와 싸우면서도 W 찬성 반대 교단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 그 WCC 반대 교단과 싸우고 같이 봤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한국교회가 죽어 있어요. 목사들이 영계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개인적인 체험도 되지만 제가 2013년 5월에 하룻밤 철학이 됐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 제가 존경하는 김상환 목사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WCC 때문에 12시부터 10회까지 철학이 됐어요. 제가 개척해서 땅 사서 철학하고 부흥하려고 철학했지 WCC 때문에 철학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셔가지고 밤새 철학 너무 가슴이 아파요.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보인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 통합적 교단이 김상목도 이럴 수가 있냐. 근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회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 뭐 신비하게 들을 줄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김상목 목사님이 캐토릭과 연합되고 있는 모습을 그 전에 봤어요. 두 번이나 봤어요. 제가 책에 썼는데 아 이건 아니구나. 그 외에 제가 조영기 목사님 하나 됐는데 조영기 목사님도 잘못돼서 이거 제가 굳이 얘기 시간 없으니까 완전히 문제가 있어요. 제가 조영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형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금요기도 한 만 명 아주 큰 교회더라고요. 그 후에 두 번 만나서 그대로 됐죠. 맞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WCC 찬성파인데 더 중요한 것이 함께 영적을 사단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는 WCC 반대면서 반대한 교단 합동 보신 1월 목사 같이 연합해서 일해 보니까 너무 실망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 들었어요. 합동치 그렇게 많이 달라진 교단들이 너무 고집이 많고 독선이구나. 통합식은 세속의 특징만 죄송하지만 제가 통합식 목사들 정말 인격적이더라고. 더 저는 무슨 합동 통합 어떤 교단 문제가 아니고 한국교회가 정말 다 죽어있어요. 반대하고 찬성의 문제가 아니고 복음이 없어요. 복음 진리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 저에게 보여준 것이 함께 극장이라고 해도 극장 십자가를 꽂고 십자가 복음이 없고 제가 피가 없고 정말 복음이 있는가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세수가 됐구나.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쨌든 그리고 제가 부장 반대편 설교를 하고 쓰러져서 3일 만에 깨어나면서 그 사단을 다 죽이고 싸우고 제가 교단에 쫓겨난 상황에서 쓰러져갖고 1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 오셔서 약속도 있어요. 저는 제 개인 간증이라고 듣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 이 모임 자체가 정말 성령을 하나 돼가지고 그냥 오고 아 그래 낫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 되겠어? 저는 분명히 진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반대 이길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해야 됩니다. 네.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네. 지금 정부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으로 기독교를 말살하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면협에 비대면협에 싸우고 있는데 우리 안양 목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더라고요. 합동조 총회장 되신다는 분이 세상에 비대면 대면 그것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면서 지금 어디에 이 저들에게 코로나19로 묶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진리에서 예배는 아직까지 어떤 독재정권도 예배를 방해해줬고 중재해줬는데 미국 트럼프는 그렇게 안 해요. 지금도 더 심각하다. 그런데 이 코로나 핑계쳐가지고 예배 중지 어떻게 예배 중지를 할 수 있습니까? 아직 그런 역사가 없어요. 저는 그랬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대면 예배 강행하다가 고발당하고 경찰 들어오고 별일 다 당하면서 얼마나 어려운데 목사님 국가법도 지켜야지요. 나는 헌법 지키겠어 다운다. 행정 명령 좋아하지 마. 명령에 법 있고 법 위에 헌법 있어. 무슨 지금 헌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헌법을 파괴하고 있어요. 우리가 헌법을 지키고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뭐냐? 코로나 문제가 아니고 궁극적인 정부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에서 기독교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대면, 비대면에서 싸우고 있는데 왜 그럴까? 사랑제일교회 그 문제가 하고 찬반 저도 그분을 제가 이번에 유튜브 때문에 그랬어요. 정말 광화문 집회 마지막 그 집회가 정말 회개 집회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아쉽다고 했어요. 물론 저는 그 카라가 아니고 작년 우리 교회에서 자랑하지만 세 번 국가 금식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6월 6일, 8월 15일, 10월 3일 제가 6월 6일 목요일이야 3일 국가금식하자 8월 15일이 목요일이에요. 어? 또 목금토가 좋은데? 10월 3일 목요일이에요. 목금토 목금토 하나면 세 번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 그런 기회를 쉬어가지고 1000명 1500명 금식하면서 나라민족을 살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분명 응답이 왔습니다. 그때 응답은 반드시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 살린다는 응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코로나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으로서 평화 통일, 보금 통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고요?
나는 정어울이 아님한테 너무 똑똑하고 잘나고 정말 명확하게 저렇게 이야 대단하다. 저는 교단은 정기 먹고 쫓겨났지만 이분은 교단 이겨볼 것만 이분이 앞장서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의 교회는 얼마나 우리 한국의 중심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라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모임이 너무 감사한 것이 죄송합니다. 일반 목회자 모임 때로는 많이 모여봤지만 안 되더라고요. 죄송해요. 너무 대장 만나려고 똑똑한 사람 만나고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많이 봤어요. 제가 2014년도 교황이 왔었을 때 신앙 기질재단에서 싸워봤어요. 제가 다 만들어놓고 통합진 목사라고 해서 다 우리 전국 우리 회원들 700명 모아놓고도 설교 못했습니다. 참 1년 만에 2013년도에 교황이 와가지고 신발 놓고 완전히 꿀꺽 삼킨 것이 신앙 직제일치예요. 9개 교단이 교황이 아련했어요. 함께 이미 사자군에 들어갔어요. 제가 지난번에 저 우리 사자군에 이미 입에 삼켰다. 마지막이다. 그런데 제가 시간 없으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기서 그냥 끝나지 마시고 저는 원하는 것이 조직적으로 총회 어떻게 통과 통합식 같으면 1500명 대회 어떻게 다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센터가 있고 연락하고 여기 조직이 더 되고 해가지고 모든 회원들 거의 통합식 같은 경우도 더블 잘못된 것 장로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원인이 한경림 목사님이 두 가지 돌아가신 후회가 뭔가 신사참배 WC 가입 왜 가입했는가 그분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은 보수로 그리고 성경은 진보로 그분이 프리스는 학교에 나왔기 때문에 웨스트게이트가 나왔으면 안 하겠죠. 그 자유 신학이 우리 결국 여기까지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여기서 우리 다 같이 동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되면 됩니다. 장로님들이 나서야 됩니다. 안수가 나서야 됩니다. 제가 더블 싸움에서 목사자 얘기를 하면 아는데 어디 왜 당의가 있어요. 당의가 30대 40대 젊은 목사 피가 끓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 교회가 적어 60대 다 넘어오면 당회가 있고 힘이 없어 목사들이. 그래서 못 나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왜 구원이 있다. 지금 WWE 제가 지난번에 WEA 너무 감사한 것이 합동 측에서요 사당동 그 신대원에서 2,000명이 여의도 집회 때 저 같은 거 불러서 설교하면서 희망이 있다. 정말 학동층에서 WE 잘못했는데 신학생 2,000명이 모여가지고 희망이 있다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아스팔트 바닥에 누워 무릎 꿇고 통에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세대 우리 목사님 한번 잡고 함께 부탁해 드리겠다. 이 점은 정말 저들은 너무 마음 아파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함께 문 닫히고 남은 10년, 20년 우리가 죽기 전에 가슴 뛰고 통곡할지 교회가 문 닫게 생겼는데 바로 오늘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냥 아니 내가 나서야 될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신과 마음이 하나 되면 분명히 이길 줄 믿습니다. 동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알리면 돼요. 총대 알리면 돼요. 지금 나온 책자가 우리 교회에 나온 겁니다. 그걸 처음 읽어보세요. 1차부터 10차가 어떻게 됐는가? WCC에서 용공주이고 그리고 동생의 찬동이고 불교도 거기 있다 하고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구원이 있는지. 자, 이 사단이요 하나님 아버지 맥살을 꽉 잡았어요. 아 하나 네 아들만 구원이 있냐? 석가도 구원이다. 사단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부모가 아버지가 동네 깡패 백살 잡혔는데 내가 중학생 초등학생밖에 안 돼. 힘이 없어. 아버지가 맥살 잡혀 있는데 도망가겠어요? 힘을 써도 깡패 입으로 물어 떠버려야지. 싸워야죠. 예. 나는 마지막 때 목회자들 이 시대에 지금 안 싸우고 가만히 있으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얼굴 들 것인가. 그런데도 가만히 있고 교회가 문 닫고 가만히 있고 이 정부는 결국은 코로나로 해가지고 교회 문 닫겠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믿는 사람이 방역에 힘써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래 아멘 사람 앞에 보이게 된다고 그래서 합동기 한 두 교회대의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만요. 누구누구 다 아는 목사님들이요. 그러면서 아니 그러면서 비대면 예배가 합당합니까? 교회 다 못 닫고 있는데 저는 코로나 이후에 계속 그대로 들었어요. 우리는 80-90% 나왔다고 장담했어요. 거의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얼른 나를 밀려오고 비대면 해보니까 이런 상황이 어떻게 살았나? 정말 나는 대면 비대면에 생각하시고 함께할 그렇게 직전인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 WCWE 이 NCK 함께 쫓아내면 하나님이 회개하면 이 한국교회 살리시고 이 나라 새롭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